네, 나비아 7번째에서 12번째 마디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요 이제 이성부 악보입니다. 이 꼬리가 위로 향한 파란색 부분은 멜로디고, 꼬리가 밑으로 향한 성부, 이건 반주 부분이에요. 세컨. 보통 이중주를 할 때, 퍼스트는 멜로디를 치고, 세컨은 이제 반주 부분을 치게 되죠. 그래서 반주 부분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3, 0, 2, 뭐 이런 번호가 적혀 있는데, 요거는 왼손가락 번호입니다. 왼손가락은 번호로 돼 있고, 엄지는 번호가 없죠. 왼손은 이게 잡는 번호를 집게, 가운데 약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렇게 되는데, 1, 2, 3, 4, 이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로는 뭐죠? 개방년이에요. 놓고 쳤을 때. 예, 1, 2, 3, 4, 제로. 그 다음에 PIPI는 오른손 기호입니다. 기호. 이태리어로 이제 손가락 첫 글자를, 알파벳 첫 글자를 PIMACH를 적어 놨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PIPI, 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개만 가지고서 계속 반주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보 과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눈높이 교육이 좀 돼야 된다 싶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7번째 뭐 앞에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도솔미솔 시작조죠. PIPI 계속 두개 손가락 가지고 도솔미솔 7번째 마디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도 똑같죠. 도와 미 3번 손가락으로 도를 누르고 5번 선 3플랫 세 번째 칸 항상 누를 때는 음쇠라고 그러죠. 이 음쇠 바로 밑에 부분을 누르셔야 돼요. 넘어가도 안 되고, 그죠? 또 안쪽으로 오면은 이런 소리가 나죠. 꼭 살짝만 눌러도 되는 위치는 바로 음쇠. 플랫을 나타내는 음쇠, 쇠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바로 밑에 부분을 눌렀을 때 살짝만 눌러도 소리가 잘 나죠.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4번 손 E플랫 미. 그 다음에 이제 솔. 3번 손 개방년. 그러니까 P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5번, 4번, 5번, 3번 바꿔주면서 도솔 미솔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7번째, 8번째 두 마디는 전부 다 도솔 미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번째가 이제 시솔 레솔 앞에 한번 나왔었죠. 시솔 레솔. 자, 이게 G 코드인데 베이스는 원래 이제 소리 으뜸음인데 근음인데 이건 이제 C를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명은 G 코드지만은 베이스는 C를 치고 있습니다. 5번 선 아까 도 눌렀던 바로 밑에 반음 밑에 한칸 밑에. 레 솔은 개방년이에요. 4번 선 개방년. 여기서는 C만 하나만 눌러주면 되는 거죠. 누르는 위치는 네, 9번째 이렇게 하고 있죠. 다음에 10번째 꽃잎도 여기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코드가 바뀌어 한 박자 단위로.
꽃잎도. 네, 그 다음에 반긋반긋 시입니다. 도솔미솔. 그다음에 열두 번째는 도솔시솔. 나타나는 점은 이제 요 아이로 치는 솔음은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죠.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엄지손가락 피로 치는 베이스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이스는 계속 바뀌지만은 결국은 그 중간 경과음은 솔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번째 마디까지 예, 했고요. 좀 길게 연습 저 설명이 되면 좀 따라 하기가 좀 힘이 드시니까 이렇게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에서 16번째 마디는 다음 파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에서 16번째 마지막 마디까지 한번 해보죠. 앞에 나왔던 거 계속 반복되네요. 자, 13번째는 도솔미솔 시작 조정. PI, PI, 도, 솔, 미, 솔. 그 다음에 14번째는 시, 솔, 레, 솔. 다시 15번째는 시장 조정. 마지막 16번째는 시, 솔, 솔, 솔입니다. 그러니까 5번선 2플랫과 6번선 3플랫. 시, 솔, 솔, 솔. 옥타브 사이죠. 도솔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래서 반주 부분만 따로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반주를 해보시고 멜로디도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보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약 한다면 한 분은 멜로디를 쳐보고 한 분은 반주를 쭉 치는 거죠. 같이 그러다 순서를 또 바꿔보는 거예요. 멜로디 쳤던 분은 이제 다시 반주를 한번 맡아보고, 예, 또 반주를 했던 분은 이제 멜로디를 한번 쳐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거니 바꾸냐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그 간단한 동요곡이지만은 정확한 템포, 박자와 빠르기 일정하게 하는 거. 점점 빨라지면 안 되죠. 제일 안 좋은 이제 현상이죠. 대부분 초보 과정에서 그게 좀 잘 안 돼요. 빠르기가 처음에는 정상적인 템포였는데 점점 빨라지는 거. 이제 그런 걸 가장 조심해야 되고. 운지, 뭐 주법은 말할 것도 없고, 정확한 포지션과 손가락 번호도 가급적이면 똑같이 지켜주시고. 어렵지 않은 동요지만은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신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같이 하는 솔로 연주를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복잡하게 여겨지실 거예요. 이제 손가락도 꼬이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간단한 동요인데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이 곡을 가지고 그대로 이 악보대로 합니다. 지금은 이제 멜로디 파트와 반주 파트, 퍼스트, 세컨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은 이걸 솔로로 혼자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대로, 이 악보 그대로, 그대로 한번 솔로 연주를 할 수 있을 때 그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클래식 기타의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난이도도 높고, 네, 물론 이제 해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솔로 연주 파트를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